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New, Document를 선택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하고 Page Size는 A4,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한 후 Margins의 탑을 35.5, Bottom 35.5, Left 22, Right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기준점을 0으로 설정한 후 안쪽으로 각각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에 3, 와이에 3, 226이므로 223, 166이므로 16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모두 만듭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각각 수평선과 수직선을 하나씩 만듭니다. 선택 툴로 선택하여 길이를 L, 5mm로 입력합니다. 안내선에 맞게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하여 각각 나머지 부분에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재단선을 모두 만들어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정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X는 0, Y는 0, W 166, H 226으로 입력하여 정확한 크기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하여 깨끗하게 보이게 한후 외곽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린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를 1%로 설정합니다. 색상은 선색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글자가 들어갈 곳을 확대한 후 타입 툴을 선택하고 먼저 글 상자를 그립니다. 글 상자에 맛과 향으로 음미하는 한국 전통차 박람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를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하여 색상, 폰트 등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폰트를 적당한 폰트로 입력하고, 타입 패러그래프에서 중앙 정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글자도 차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여 이펙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디스턴스는 0.6, 사이즈를 1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 연구회를 입력합니다. 색상은 C33, M50, Y90, K30. 폰트와 크기 등을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자신의 비번으로 저장하고 인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합니다.